독일 승천기, 일본에서 국기인 일전기 다음으로 널리 사용되는 깃발의 하나, 민간에서도 널리 사용되지만 현 일본국의 자위대가 사용하고 있는 공식기이며 따라서 자위대의 깃발로 쓰일 때는 자위대기라고도 불린다. 또한 구일본 제국의 군기이다. 다만 당시 일본 제국의 국기는 현 일본국과 같은 일전기, 한국 및 중국 등 동아시아 제국에게 있어서는 일본군이 아시아연합 및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덕분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고 널리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우길기는 일본 육군은 대부분 일전기를 소유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일본 제국에서는 우광문양이나 해군 군함기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대한민국에서는 우길 승천기라는 잘못 알려진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우길기가 우길 승천기의 줄임말인 줄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2018년 9월 29일 모 뉴스 클로징 멘트에서 앵커는 우길기는 우길 승천기의 줄임말이라는 잘못된 지식을 시청자들에게 전파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우길기라고만 부를 뿐 우길 승천기라는 용례는 전혀 없다. 일본어 위키백과에서도 문서명이 우길기로만 나와있다. 일본어 위키백과에는 우길 승천기라는 리다이렉트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중국 고전에도 우길 승천은 용례가 없다. 우길 승천이라는 사자성어는 일본에서 나와 통용되었다. 우길 승천의 기세로 등의 표현으로 쓰인다. 한반도에서 일제강점기 과거에 우길 승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료는 없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및 한국사 역사 정보 통합 시스템에서 검색해도 우길 승천이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등장한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보면 우길이란 단어가 쓰인 사례는 있다. 세조실록과 선조실록이다. 우길 승천은 우길 동창과 동의어로 둘 다 일본에서 사용되는 사자성어이며 한국에선 일제시대 때 유입되어 전국적으로 알려진 듯하다는 추측이 있지만 현재 우길 승천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실린 단어이며 언어 순화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우길 승천은 떠오르는 태양처럼 거침없는 기세라는 뜻이다. 우길 승천이라는 말이 일본에서 자주 사용되었기에 우길기의 우길을 연관지어 생각하기는 쉽지만 용례를 보면 둘은 아무 관계도 없다. 일본에서는 우길 승천기라고 해도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흔히 우길 승천기라고 알려져 있는지 중국 검색 사이트에서 우길 승천기라고 검색하면 항목이 줄줄 뜬다. 현재 우길기가 사용되는 곳 우선 자위대에서 사용되고 있고 상업용 우길기는 많은 제품과 디자인, 의료, 포스터, 아사히 맥주, 아사히 신문, 밴드,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 게임에서도 사용된다. 일부 극우파, 우파그룹은 정치적 시위의 목적으로도 우리가 말하는 우길 승천기를 사용한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